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가 있는 저염식품. 오늘은 저염식품이 좋은 제품들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JW 안심푸드의 저염식품 제품들인데요. 일단 먼저 이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보여드린 제품은 치킨 카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닭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고 일반 카레 대비 단백질, 나트륨, 인을 조절해서 건강하고 굉장히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유메고항 저단백밥인데요. 이 제품의 큰 특징은 단백질을 0.13g으로 낮춘 저단백 즉석밥이라고 합니다. 저단백밥을 통해 그 줄어든 단백질만큼 반찬의 양과 그리고 종류를 늘릴 수도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즉석 겐타라면 미소맛입니다. 포장지 색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수한 맛이 일품인 미소라면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즉석 겐타 우동인데요. 어떤 맛일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시원하고 담백한 우동 맛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우동 맛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따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제품은요, 겐타 안심 간장이고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한 간장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먼저 두부 구이를 한번 만들어서 겐타 안심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타 안심 간장 같은 경우 염도를 낮춘 간장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국물로 희석하지 않고 간장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린 양조 간장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색감 같은 경우에는 진하지만 그 짜다는 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메고항 저단백밥은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조리를 이렇게 진행했고요. 저단백 즉석밥이지만 밥이 굉장히 찰진 느낌도 들고 비주얼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칼륨과 인까지 영양 성분표가 다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그리고 치킨 카레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전자레인지 조리를 진행했고 간편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치킨 카레 같은 경우 단백질 함량은 4.7g이고 저단백밥과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즉석 겐타라면 미소맛을 조리하면서 신기한 부분이 끓여먹는 방식이 아니라 끓인 물을 부어서 조리를 합니다. 면이 일반 라면에 비해서 조금 얇다는 느낌이 있고 스프 향도 제법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즉석 겐타 우동 같은 경우도 조리 방법이 동일한데요. 끓는 물만 부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자, 스프 향이 자극적이지가 않고 겐타 우동은 면이 살짝 두꺼운데요. 그리고 조리 방법 자체가 간편해서 편하고 좋았고 가정에서도 정말 손쉽게 누구나 조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끓는 물은 350ml를 부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끓는 물을 다 부으면 뚜껑을 닫고 3분 뒤 드시면 되는데요. 조리 과정이 컵라면 만든 느낌입니다. 자, 먼저 먹어본 건 즉석 겐타라면 미소맛인데요. 면의 식감은 그 기름진 맛이 아니라서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국물 맛은요, 그 구수하고 확실히 저염식품답게 짠맛이 강하지가 않고 뭐이 정도면 저염식단을 할 경우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즉석 겐타 우동을 먹었습니다. 면 식감이 좋았고 살짝 두꺼운 느낌이 있는데요. 자, 라면 종류나 뭐 혹은 우동 종류가 먹고 싶을 경우 내가 저염식단 관리 중이라면 한 번쯤 추천드려 보고 싶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물 맛도 시원하면서 깔끔하고 담백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았고요. 자, 그리고 맛 같은 경우에는 뭐 맛이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았습니다. 자, 유메고항 저단백밥은 먹어보면 엄청 찰진 느낌이 들고 다양한 반찬들과 같이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치킨 카레 같은 경우 깔끔한 카레의 향과 그리고 입안에서 자극적이지 않고 짜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치킨 카레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 카레덮밥, 돈가스나 치킨가스에 활용해서
조리를 해서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겐타 안심 간장에 두부구이를 찍어 먹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짠 간장이 아니라 건강한 맛, 라이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겐타 안심 간장을 활용해서 반찬 조리를 해보면 나트륨 섭취도 줄이고 좋을 것 같고, 그리고 JW 안심 푸드에 저염 식품들을 활용한다면 나트륨 섭취도 줄이고 정말 맛있고 건강한 한끼 식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